잉여맨 로블록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가족끼리 새로운 집에 이사 간다고 했어요. 저기 아빠가 보이는군요. 아빠. 어 그래 여맨나. 아빠 오늘 이사 간다면서요. 아 그래 오늘 좋은 집으로 아빠가 쎄빠지게 돈 모아서 마련했단다. 어, 역시 우리 아빠는 잘 나가는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야구선수신가? 그렇지 아빠는 야구선수란. 그렇구나. 그리고 엄마 거기서 거기서 아들 맞아? 아이 무슨 소리야. 엄마 이사 가는데 왜 총을 왜 들고 가요? 혹시 몰라 우리 이삿짐을 몰래 빼돌리려는 도둑놈들이 트럭 뒤에 있을 수도 있다고. 차가닥. 아빠 아빠 근데 저 여자는 누구예요? 아 오늘 만난 새 엄마야. 왜? 거기 좀 서보세요. 빵빵 빵빵. 어쨌든 장난 그만하고 저희 이사 가도록 해요. 여기 트럭 왔다. 트럭 타고 오늘 이사 가는구나. 도대체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인 걸까? 장난 같냐고. 뿅. 아빠. 어. 아빠 몸이 좀 이상해졌어요. 몸이 왜 이러지? 마인크래프트가 됐어. 어쨌든 여기가 우리 새로운 집이구나. 어 집이 엄청 넓어요. 와 엄청 넓어. 마음에 들지? 어이 우리 집 저 고양이도 키우는 거예요? 아 귀엽다. 아 물었어. 아 근데 엄마 아빠 왜 집을 왜 뒤지세요? 저희 집이라면서요 이제. 아 우리 집인데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물건을 놓고 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려는 거야. 저희 집 아니죠 사실. 아들 귀엽구나. 너무 자세히 알면 안 돼. 알겠지? 이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이 벌써 이렇게 있지? 자 어쨌든 한번 엄마 말대로 집을 한번 뒤져보도록 합시다. 절대 도둑이 아니에요 저희는. 네. 여매나 이사 온 날에는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돼. 원래 집주인이 깨잖니. 조용히 해. 아 저희 집에서 원래 집주인이 왜 있어요? 그런 게 있단다. 근데 털만한 게 없네. 아 돈이다. 엄마 이거 돈 챙겨요? 여기 돈 나왔네. 챙겨! 다 챙겨! 아들! 이거 저희 집 아니죠? 우리 집 맞아. 그것도 우리 돈이야. 우리 돈. 이사 이거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슬슬 좀 배가 고픈 것 같아. 엄마 아빠 오늘 밥 먹어요. 아이고. 어이 그래 아빠가 맛있는 거 차려줄게. 네. 아무것도 없네. 당연하죠. 이사 첫날에는 원래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야. 우리 여보가 이렇게 센스가 없다니까. 이사 오는 날엔 짜장면이지. 여기 집주인이 미국인이래. 누군가가 집 앞에 있어요. 어? 누군가 왔나 보다. 아빠가 피자 시켰다고 하니까. 어 피자 왔당. 아빠는 정말 센스쟁이라니까. 나 피자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오 피자다. 맛있겠구나. 맛있겠다. 아빠 그런데 엄마가 두 명인. 오 뭐야. 오? 오? 왜 불이 꺼진 거. 어 정전이라도 났나? 어? 이 장면 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 인게임을 또 들어온 이유는 히든 엔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온 겁니다. 가면 강도들이 뭐 찾아온 것 같은데. 로블록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같네. 오 문과 창문을 잘 단속하래. 이 사람이 악당 레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악당 레리가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정말 무섭잖아. 걱정 마 아들. 밤이 왔어요. 우리 어디 방에서 잘까요? 핑크방? 그래 핑크방에서 자도록 하자. 와 여긴 내 침대. 아싸. 아유 나는 왜 창문이야. 무섭게. 만약에 도둑이 정말 된다면 창문으로 들어올 거 아니니. 나랑 자리 바꿀래 여매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설마 도둑 같은 게 저희 집에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어? 이게
천둥 번개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못 자겠어. 엄마랑 같이 잘래요. 어휴, 무서워. 별일은 없었잖아. 아이고, 뭐야? 나가보자. 어? 아무래도 저희 집에 악당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전날 밤에? 아, 창문 좀 봐! 우리 집 재산 다 어떡해! 아이고! 아무래도! 창문을 다 막아야 돼! 악당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털어 간 것 같은데? 다음날에는 저희 집에 못 들어오게 창문을 다 막아버립시다. 여기다 막아버려. 우리 여민이 똑똑하네? 우리 아빠 얼굴 좀 보세요. 엄청 크잖아요. 내가 엄청 커서 똑똑하다고요. 저도 아빠 닮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아무 소리나 다 얘기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면은 꼼꼼하게 다 한 거 같은데? 어머나, 순식간에 밤이 돼버렸어요. 아빠 무서워요. 나도 무섭던다. 걱정 마.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엄마가 있잖아?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마피아일 거야. 뭘 먼저 가져가면 피자를 임자.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래. 당연히 엄마 아빠는 날 살아가시니까 나한테 피자를 양보해 주시겠지. 피자가 세 조각밖에 없지만 언제 먹으시는 거야? 아빠 저 피자 꼭 주실 거죠? 뭐야, 나만 피자 못 받았어. 뭐야, 오독오독하구나. 바깥에 엄마 아빠 바깥에 가면 군단이 왔어요. 여매나, 아빠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창문을 잘 막아놔서 저 악당들도 쉽게는 못 들어올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낮에 열심히 일을 했니. 절대로 여매나,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빠 꼭 지켜줘야 된다. 아빠를 지켜줘야 되나? 에휴, 자야겠다. 아빠! 빨리 일어나봐요 저거! 아빠 지켜줘! 유민아! 빨리 때리라고요! 아빠! 엄마! 엄마를 지켜! 그래 유민아, 아빠가 처리할게! 그래! 아빠가 다 잡았어! 아빠가 구석에 있는데? 아빠가 다 처리했어! 걱정하지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혼자 숨어가지고! 너도 내 나이 되면 겁이 많아져. 이거 엄마가 M4총을 안 가지고 왔다면 우린 큰일 날 뻔했겠어. 걱정 마 여보, 난 풀피야. 역시 엄마는 마피아인 게 분명해. 어? 깨진 창문을 발견했대. 일로 들어왔구나. 어? 지하실 문이 열려있습니다. 악당들이 아직 지하실에 있는 것 같대요. 어? 홀랭. 빨리 숨어야 되는데? 숨어! 여기. 아빠 여기에요, 여기! 아빠가 최고지. 큰 놈이 오는 것 같대. 우와! 어머. 악당 레리다. 숨죽여. 들키면 죽는 거야. 엄마 실소리가 더 커요. 올라간다. 완전 무섭네? 2층에 올라간 모양이에요. 서두르세요. 지하실로 도망가자. 아빠! 빨리 뛰어요! 아니, 아빠가 제일 먼저 가. 아빠 저를 지켜주셔야죠. 먼저 이렇게 살려고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 어떤다. 자, 우리 여맨이 아까 피자도 못 먹었는데 여기 사과 먹어. 일단은 무기를 좀 챙기도록 해요. 저희 내 무기는 이거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어도 할 수 있고.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가? 저희 집 고양이도 챙겨왔어요. 이제 악당들이 오면은 때려눕히죠. 그렇지, 여맨이가 제일 옆에 앞에 서고 그 다음이 여보, 그리고 내가 서 있도록 하자. 악당들이 쳐들어올 생각인가봐요. 지하실에 방어하세요. 여보! 거기서 뭐해? 난 왔어! 여기서 마지막 테러를 지키도록 할게. 왔어요! 돈을 먹어야 돼. 왔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와, 한 명 더 있어.
하지만 엄마의 총이 있다면 꼼짝 못하겠지. 뭐죠? 어? 악당이 자물쇠를 떨어뜨렸다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악당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걸로 문 닫다 없다. 아, 문을 닫는 거구나, 이걸로. 됐다. 역시 음엔이고. 문을 닫았고, 이제 침대를 깔았다. 아이고.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빠가 경계 근무를 쓰도록 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안심하고 자도록 해.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아빠! 아빠가 자면 어떡해요? 이럴 수가. 우리 집을 지키는 건 10살인 내가 지켜야겠구만. 아, 나 밤을 지샜다. 이게 말이 되나? 엄마 아빠가 자고 내가 밤을 지새다니. 엄마 아빠 일어나요! 아, 이제 그만 자. 미안하구나. 아빠가 좀 잠이 많으시구나. 자, 파이널 엔딩을 보기 위해서 사과 파이가 맞죠? 어, 내가 먹어버렸네. 괜찮아. 초록색일 때 꺼내야 된다고. 나한테 엄청 쉬운 일이지. 꺼냈다. 좋다. 완벽한 애플파이. 자, 이제 애플파이를. 오, 됐어! 오, 됐어! 자, 생쥐를, 이 쥐구멍한테, 쥐한테 줄까? 쥐를 살려보내줄까? 아니면은, 고양이한테 줄까? 그래, 쥐를 불쌍하니까 살려보내주자. 쥐야,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어, 쥐가 고맙다고 나왔어. 다시 잡자. 다시 잡아서 고양이 주자. 어? 쥐가 열쇠를 줬어! 이거 뭐야? 뭐야? 그 열쇠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게? 새로운 엔딩이 해금됐습니다. 오! 나도! 오! 새로운 엔딩이 해금됐대. 오! 오? 이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쓰도록 하자. 좋았어! 이제 진짜 엔딩을 만나러 갈 차례라고. 오, 드디어 이거 진짜 엔딩이 있었단 말이야. 파이널 엔딩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와요. 아빠, 우리 왜, 진짜 그걸? 이제 엔딩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역시 아빠야. 걱정하지 마렴. 아빠가 꼭 구해줄게. 아빠 뒤에 있으렴. 냉. 걱정하지 마렴. 엄마가 구해줄게. 이 초로 말이야. 역시 엄마 아빠야. 나가는 거 아니니 아들? 어? 거실에서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뭘? 저녁으로 피자를 냠냠. 저녁으로 피자를 시키자꾸나. 어? 아, 오늘도 피자야. 맨날 피자 시켜 먹는다니까. 엄마 아빠는. 엄마는 요리를 할 줄 몰라서 맨날 배달만 모르고. 시켜 먹고. 이게 그런 줄 모르고 잔소리를 저기서. 나는 김치에다가 밥 먹고 싶은데 맨날 피자 먹고. 피자가 맛있단다. 페페로니가 가득한 게. 아주 기름지고 맛있어. 네가 그럴 줄 알고 김치가 가득 들어있는 파인애플 피자를 시켰단다. 와우. 와, 김치 가득 파인애플 피자. 진짜 맛있겠다. 역시 당신이야. 오, 배달 왔나 보다. 저기요. 어? 이번엔 주방장 아저씨가 피자를 가지고 왔네. 피자 먹어야지. 어? 헉, 피자 배달부가 아니었어. 우리 여맨아 있지. 여맨이 친구인가 보다, 그치? 아니에요, 모르는 아저씨예요. 아빠가 도와줄게. 가짜 배달부라고요. 아빠 도망가만 가지 말고 싸워요. 빙글빙글 돌다 보면 어지럽겠지. 아빠가 때려줄게. 도망갈게. 때려. 아빠가 혼내줄게. 됐다. 이 녀석. 아빠가 혼내주었지. 아빠는 마지막에 왔잖아요. 아빠도 겁은 많단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아빠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오랜만에 몸 좀 풀었네. 스트레칭 아니, 정도 됐으려나? 아니, 엄마가 왜 총을 들고 있는 거야? 진짜 수상하다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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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려주세요. 아빠가 도와줄게 이번엔. 이제 나도 무기가 있다고. 아빠가 지켜줬어.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은 안전하구만. 물론이지. 완전 안전하지. 드디어 다음 날이에요. 자 이제 파이널 엔딩을 보러 갑시다. 파이널 엔딩은 도대체 뭐지? 지금 한 번도 본 게 아닌데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드디어 파이널 엔딩을 보는 건가? 도대체 뭐 엔딩은 도대체 뭐고 뭘까나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넘나 넘나. 일반 엔딩이 화속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그쵸? 옛날에 해봤죠? 헐. 랠리다. 랠리가 있다. 헉. 랠리. 헐. 헐랭 방구. 피트. 아저씨의 자동차를 타야만 해. 저걸 자동차를 빨리 타고 도망가는 건가 봐. 와 이거 새로운 엔딩인데? 나 처음 봐 이런 거. 어? 자동차에 좌석이 있어. 아빠 야.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저 녀석을 어디로 가는 거니? 친구야 빨리 아, 여기야 원래, 여기. 원래 항상 하수구로만 가서 저쪽밖에 모르나 봐. 여기라고! 여기! 차를, 여기! 차를 타지 않으면 쓰러졌어. 아빠 저희 이제 도망가는 거군요 차 타고. 그럼 아빠 가자! 가자!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고양이가 쫓아오는 거. 고양이가 쫓아오네? 뭐야? 고양이 귀엽다. 응? 어? 레리의 하우스? 레리의 집이라는데? 어? 무슨 일이죠? 여긴 스켈리리의 집이잖아요. 한번 들러보도록 해요. 오, 왜 갔지? 설마 우리 참교육하러 가는 건가? 어? 여기 악당의 집이래. 야야 부셔 부셔. 다 피자가 있구나. 야 뭐야 피자를 엄청 콜라를 엄청 좋아하나 봐 이 악당. 콜라가 어쩐지 높이야. 아까 슈퍼에서 나올 때 콜라 들고 나오더라고. 마트를 털었구만 이 친구. 오 뭐야. 폭탄. 아니 아빠가 폭탄을 설치했잖아. 아니야 내가 아니란다. 레리의 저택에서 부술 수 있는 건 모두 부수세요. 2분 30초 동안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부서부졌구나. 야 이거 참교육이네 참교육. 자 부셔 부셔. 야 레리 옷은 똑같은 거만 입나 보네 이거. 뿌나. 아 저기 데미지 나온다. 다 부셔야 돼. 부셔. 자 레리 지금까지 우리 집을 부수고 나쁜 짓을 했겠지. 너는 아주 못됐단다. 레리의 옷을 다 부셔버릴 거야.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말이야. 어? 혼내주려. 야 뭐야 이거 악당이 자고 있었어 침대 위에서. 악당의 침대 자고 있는 녀석도 부셔버리고. 야 부셔 부셔. 피아노도 부셔. 이거 비싼 걸 텐데. 연주도 하지 마. 야 참교육을 아이고. 제대로 하는데 이거. 우리랑 같이 온 친구들이 많아서 든든한 것 같아. 맞아 맞아요. 아 부셔. 유리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바깥에 있는 것도 부실게요. 야 좋아 좋아. 야 화끈하게 부신다. 이거 창문도 부셔 창문도. 아 안돼 조금만 더. 부실 게 없어. 친구들이 너무 잘 부셔가지고 부실 게 없어요. 뭐야? 까비! 아깝다. 하나만 부셨으면 된 건데. 야, 속이 시원하네. 시원하네 이거. 맨날 우리 집 부수고 우리를 막 때리러 왔는데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야, 좋다 좋다. 역시 엄마는 파괴 왕이라니까. 샹들리에 부실 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레리 왔다. 레리가 엄청 놀랐어. 어머, 이게 뭐야? 내 집! 오, 내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가자, 폭탄도 준비했다! 뻥!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어? 해피엔딩이다. 와우. 메리, 참교육, 성공!
성공!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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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